에나라는 중국인 직원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에나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에나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상규 씨가 버닝썬 직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건 작년 11월 24일. 그로부터 한 달 뒤 클럽 직원인 에나는 김상규 씨에게 그날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후 에나를 성추행 사건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 직후 에나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버닝썬 근처에 사는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에나 씨 계십니까? 경찰도 뒤늦게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에게 최근 에나를 봤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흘 전까지 강남 일대를 활보했다는 겁니다. 여자 한 명이랑 더 있었어요. 언저리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듯한 모습도 봤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 봤어요. 회의하는 커피숍에서. 에나를 찾고 있는 건 경찰과 취재진만이 아닙니다. 과거 마약을 유통했던 한 남성은 중국인 고객들이 에나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나가 지금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걔가 무슨 말을 언급을 하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고. 클럽에서 벌어진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에나를 만나 입막음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일대 클럽 종사자들이 모인 채팅방에는 변호사를 붙여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하니 빨리 에나를 찾자는 메시지까지 돌고 있는 상황. 최근까지 메신저로 연락을 했다는 지인은 에나가 극도로 불안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얘기할 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에나는 지난해 9월에만 세 차례 마약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버닝썬과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두 차례, 케타민도 한번 투약하다 검거됐지만 수사당국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전과까지 있는데도 성추행 조사만 하고 에나를 그냥 돌려보낸 경찰은 에나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